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3일 양평농협경제사업본부에서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입후보 안내 설명회 개최 및 공명선거 실천을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설명회는 양평산림조합, 양평농협, 양서농협, 용문농협, 지평농협, 청운농협, 양동농협, 개군농협, 양평축협, 조합장 선거의 입후보자 및 관계자, 그리고 농협중앙회 양평군 지부장이 참석해 공명선거 실천 결의문을 서명 낭독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번 선거를 공명정책선거로 치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으며 이후 후보자 등록 사무 및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과 선거 기간 중 제한 금지되는 사례 등을 자세히 안내했습니다. 양평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조합장 선거의 모든 후보자들이 연고주의 등 관행에 의존하는 선거 풍토를 지향하고 법을 준수하며 후보자가 정치구로 경쟁하고 그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는 선거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으며 참석한 후보자들의 번승을 기원했습니다. 선거인들은 옛날 60년대 하고 흔입니다. 민주 시민의식이 상당히 성숙이 되어 갖고 어떤 선물을 받거나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후보자한테 투표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품 제공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표로 직결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학력증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내국에서 수학과 학력이 있으면 번역한 번역본까지 갖고 오셔야 됩니다. 네, 번역본에 대해서는 네, 전문 그 번역사가 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문서까지 학력, 경력, 학위, 상벌 이 네 가지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아까 공부나 격구의 그 동력에 대해서 저희가 응모처를 지난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물론 아까 경력, 학력, 학위, 상벌 이 네 종류만 저희한테 이신청하고 그런 것을 잘못 쓰게 되면 허위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가 훼손된 부분에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농협별로 저희가 정부 안내는 해드렸습니다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후보자분만 풀 수가 있습니다. 배우자분이라든지 가족분이 명함은 후보자의 명함을 했는지 명함을 할 수 없고요. 어깨띠는 위험한 선거운동인데 마찬가지로 조끼 형태로 뭐 하셔도 되고 아니면 점퍼 형태로 다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뭐 선수를 위해서 피켓을 들고 하시는 것도 되고 뭐 풍선을 들고 하시는 것도 되고 뭐 이런 본인의 뭐 자신을 이렇게 홍보하시는 어필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선거운동을 네, 하시면 됩니다. 다니실 때 기부행위도 아까 중간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부행위는 선거인이나 그 객체죠. 객체 선거인이나 그 가족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서류를 운영하고 있는 기관 단체 시설을 대상으로 금전 물품 등은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그 이익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인데 아까 매수미 이해유도죄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매수미 이해유도죄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이런 말이 있는데 그래서 언제든지 상실되는 말이 있는데 기부행위는 선거운동을 위한 거를 의문하고 기부행위 제한기간이 들어왔을 때 선거인과 그 가족한테 이런 거를 제공하면 선거운동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그냥 기부행위에 저촉될 수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